바울은 전장에서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죄를 짓는 이유임을 밝혔습니다. 오늘 살펴볼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특히 유대인이 오해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로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다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3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이것은 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되는지와도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과 믿음을 보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들도 외모를 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속을 보지 않고 겉만 보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되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신봉자였던 바울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는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것은 네 가지에 대해서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둘째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이방인에게도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또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고 또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또 할례를 받아서 언약의 징표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자기네들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방인들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불결하게 여기고 혼인도 하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식사 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를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판단하는 자도 같은 죄를 범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더 문제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판단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위선은 그냥 짓는 죄보다 더 나쁘죠. 바울은 그것을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유대인이 가진 언약의 증표였던 할례나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은 자랑스러운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이 유대인답게 살 때 이야기이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요, 무릇 율법 없이 범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지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일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를 정도인데요. 그것이 바울의 확신이고 용기고 또 성령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고 할례는 영적인 것이며 말로나 글로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할례가 마음에 하는 것이라니요. 그리고 할례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니요.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만약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할례는 영적인 것이라서 마음에 한다고 했어요. 이 정도라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마저 읽었더라면 정말로 결코 바울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수도 없이 전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성령을 주시고 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수긍할 만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은 율법의 모든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까지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할례를 명하시고 또 율법을 주신 이유도 사실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자 함이 아니고 반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서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었고 결국 복음은 바울이 경험한 대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고 바울은 나중에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느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격으로만 따진다면 올리브 나무의 원가지들인 이스라엘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방인들보다 저 멀리 앞서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화합하였다면 능히 구원을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신 회심의 카드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어야 되는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할 것이니까요. 먼저 믿음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고 신의가 없으면 각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가 아닙니다. 동업자 사이에서 서로의 신뢰가 깨지면 있으면 하나지만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한 팀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또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는 믿음은 하나가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것은 가난해도 되고 몸이 약해도 되고 아이들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자기를 자랑할 이유도 없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약에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욥은 욥기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따라 스펙을 쌓아가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카운트 되지 않는 허망한 일들일 뿐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또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늘 살피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이후에도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 같은 그 능력으로 내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스펙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